충령산 아래 자리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년의 병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200여 명이 함께 살아간다. 요양병원은 만성질환자하고 노인성질환하고요. 주로 뭐 외과적인 수술을 후에 요양을 필요한 환자들의 입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50여 명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곳. 80대가 되면 3명 중 1명꼴로 발병한다는 치매 병동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무려 64만 명에 달한다. 뇌기능 장애로 지능과 기억 같은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되는 치매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도 암만큼이나 두려운 병이다. 간호사의 역할도 다른 병원과는 사뭇 다르다. 여기는 치매 병동이니까 주로 치매가 있으신 분, 심하신 분들이요. 이렇게 좋았다가도 또 금방 어느 순간에 확 변하세요. 그래서 어디선가 고성이 오간다. 치매 병동의 돌발 상황이다. 자신이 아끼던 물건이 없어졌다는 할머니는 옆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 화는 극도로 치솟은 상태다. 환자를 진정시키고 샅샅이 짐을 뒤지기 시작하는 간호사. 여기 뭐 있다? 뭐죠? 없어. 여기 있다. 어디? 여기는 이따가 정리할게.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간다. 뭐가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뭐를 찾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면 그거를 해결해드려야 되고요. 즐겁고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병동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나란히 침대를 쓰는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었다. 어르신들끼리 같이 얘기하시다가 싸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 이상 싸움이 번지지 않도록 재빨리 가림막을 준비한다. 억울하지만 분을 삭이는 옆 환자와 아직 분이 덜 풀린 환자가 가림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종종 있죠, 뭐. 그래도 좀 어때요, 지금?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그냥 해결할 게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럴 땐 좀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어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엔 잠시 격리시키기로 한다. 아이처럼 변한 어른을 어르고 달래는 일. 그것이 치매 병동 간호사들의 일상이다. 저희가 이제 아무리 열과 성의를 다해도 어떨 때는 이제 그게
어르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아무리 웃음으로 대해도 힘들어요. 노인 10명 중 4명은 암보다 치매에 걸리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고 한다. 치매를 탓해야지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다. 식사가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또 분주해진다. 치매 병동 외에 내과 병동, 재활 병동, 집중치료실에 흩어져 일하는 간호사는 모두 40여 명. 안녕하세요. 그들은 음식을 직접 나르기도 하고 때론 식사 수발도 든다. 요양병원은 간호사님도 계시지만 간호사들의 손도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안 드시면 아무래도 깔아주셔서 재활치료 이런 것도 많이 해주세요. 안 가시려고 그러고 당신이 기운 없기 때문에. 뭐 드릴까요? 아니, 고기 얼마나 남았는지. 수저를 들 힘이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지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환자도 많다. 기운이 없어요. 내 입에 들었는데 울컥하는 엉뚱한 생각 나서 사실은 더 잘하게 돼요. 저희 엄마도 한 4년 동안 이렇게 투석하시면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묵묵히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안 돼. 아, 왜 응감도 올라가? 잠깐만. 저게 간대. 싫다고. 잠깐만. 얼른 식사 드세요. 음식은 점점 더 식어가고 있다. 아이, 나는 먹지 말래. 꿈에. 누가 먹지 말래. 꿈에서. 우리 영감이 고였어. 어머, 할아버지가 밥 드시지 말래요? 네. 어머, 왜 그러셨을까, 할아버지가? 하루 굶으래. 하루 굶으래? 근데 어르신 식사 안 드시면 할아버지가 속상할 것 같은데. 안쓰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다. 좀 회유해서 조금이라도 드시게끔 하는데 좀 완강하세요, 저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여기 바나나 하나 드세요, 바나나. 응? 할아버지가 이것도 먹지 말래? 그건 아니잖아. 있나? 조금만 드셔야. 그냥 라면 옆에 따라가는 게 제일. 약을 먹으려면 단 몇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하지만 매번 치매를 꺾기란 어렵다. 마음 아프죠. 그래서 좀 과일이라도 좀 드시게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완강하시네요. 이따가 저녁이라도 좀 달래서 좀 드시게끔 해봐야죠. 식사 수발은 보통의 병원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다. 매 끼니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식사 시간이 끝났다. 그런데도 이들은 쉴 틈이 없다. 약을 좀 이제 드셔야. 증상도 여러 개.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꼼꼼히 챙겨야 할 약도 상당하다. 근데 약을 먹는 사소한 일도 하나하나 체크한다. 이게 몰래 숨기기도 하시고 좀 잊어버리고 안 드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먹여드리고 삼키는 거 하긴 하고. 완쾌를 바라진 않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금을 최대한 붙잡는 게 요양병원의 역할이다.
오늘도 결국 다 식어버린 점심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식당을 만드시고요. 아, 갑자기 그 응급 상황 생기면 저희들 내려가서 혼자 있을 때 생길까 봐 여기서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예예. 예. 층계만 내려가면 군의 식당이 있지만 병동 곁을 지키는 게 마음이 편하다. 오후 2시 반. 간호사로 붐비는 시간이다. 7시 반부터 일한 간호사는 오후 근무자와 교대를 한다. 근무 때마다 이제 어르신들이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 인계하고 서로 공유하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인계하는 겁니다. 8시간씩 3교대로 이곳의 시간은 빈틈없이 흘러간다. 이곳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주로 모여있는 내과 병동. 누워있는 자세까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화상 환자들이 주로 계시고요. 질병이 뭐 고혈압, 또 당뇨 있는 어르신들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화상 환자는 무슨 환자예요? 화상은 하루에 보통 거의 뭐 22시간 이상 누워 계신 분들을 말씀을 하죠. 하루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지만 혼자 힘으로는 자세조차 바꿀 수 없다. 내과 병동 간호사는 답답한 이들의 손과 발, 때로는 목소리가 돼준다. 허리 아프네. 허리 아파요? 그렇게 높이 놓은 것도 허리 아프네. 아, 지금 손댄 데가 아프세요? 사실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응? 아유. 저 산소 뺐는데 괜찮아요? 때로는 엄마처럼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꼭 물어봐야지 뭐 어디 아프다 아니면 뭐 해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뭐 어디 불편하세요? 뭐 해드려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가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곳에 입원한 환자의 3분의 2는 뇌 손상이나 중추신경계 손상을 입은 경우다. 재활병동에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가 많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일상생활을 앗아간다. 약물이나 수술로도 되돌려주지 않는다. 더 빼앗기지 않으려면 재활치료뿐이다. 그러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일마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물리치료 내려가요. 1층으로? 예, 1층 내려가요. 주말 들어올더라. 요양병원은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요양만 하는 곳은 아니다. 그곳에는 혼자 걷고 서는 그 소박한 꿈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들도 있다. 그들을 돕는 물리치료사는 10여 명. 재활치료는 환자의 의지와 물리치료사의 열정이 함께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혜미 다리 쭉 펴봐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쭉 펴요.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짧아진 근육도 있고 굳어진 관절이 많으셔서 그런 거 좀 풀어드리는 치료하고 있어요. 워낙 침상에서 오랜 생활 하시다 보면은 굳으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물리치료사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난다. 그래도
잘 따라주면 몸이 덜 힘들다. 아, 아프죠? 이거 봐요, 이거. 나 이게 딱 여기 잡고. 화를 내거나 아이처럼 울기도 한다. 일로 오게. 아파. 아이고, 하나도 안 아파. 아파. 아이고, 좋다. 별로 안 아프신데.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싫어하시고 힘들다고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 직업이 이제 어르신들을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좀 해드려야 되죠. 네. 알았어요. 안 할게요. 자, 그만 스톱. 안 할게요. 물 드세요. 결국 물리치료사가 한 발 물러선다. 그중에는 손녀뻘 되는 작은 체구의 여자 물리치료사들도 많다. 온몸을 써야 하는 일이기에 금방 지친다. 아프세요? 어르신들의 무게를 저희가 이렇게 같이 들어줘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체력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7, 8,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파. 9,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들은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인다. 쭉 뻗으세요. 8. 이렇게 물리치료를 할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절로 난다. 높이, 셋, 높이. 이따 많이 하자. 이따 많이 한다고요? 몸은 물론 마음까지 풀어드린다. 넷, 쭉. 조금이라도 좋아지시면은 누워 계셨다가 이제 좀 자기가 대변 보고 하실 때 화장실이라도 조금 가시면은 좀 많이 만족감을 느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료의 보람을 느껴요. 처음 왔을 때 엄청 소리 질렀었죠? 소리 안 들렸어요? 소리 들으셨잖아요. 하루 30분.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땀나는 일이다. 이들은 하루 7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인다.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일만 혼자 할 수 있어도 노년의 삶은 조금 견딜만하다. 숨 돌릴 틈 없이 다음 환자를 만나야 할 시간. 그런데 이때 물리치료사 한 명이 병동을 향해 간다. 선생님 어디에 놓고 가세요? 아, 예. 환자분이 안내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무시도 받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종종 있는 일이다. 지금 내려가셔야죠. 오늘도 안 오셨잖아요. 오늘 내려오기로 약속했었잖아요. 어디가 불편하신데? 다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요.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병실까지 찾아왔지만 내려가셔야죠. 어른을 함부로 모시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럼 내일 오실 거예요? 아, 내일 오셔야죠. 할머니의 말은 들어줬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억지로 끌고 내려가고 싶지만 그래도 어르신한테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냥 내려가야죠. 내일과 모레도 계속될 일이다. 병원 2, 3층 한쪽에는 집중치료실이 마련돼 있다. 의식이 없거나 각종 기계나 장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1분 1초의 총각을 다투는 곳이기 때문에 간호사와 주치의가 상주하면서 상태를 지켜본다.
집중 치료실 환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하나는 독처럼 퍼지는 욕창이다. 욕창은 끈질기게 환자와 의료진을 괴롭힌다. 살이 패는 통증에도 아프다고 말할 수조차 없다. 욕창 생기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한 2, 3일만 그냥 누워있게 쉬거나 그 압력을 받고 그러면 그냥 욕창이 바로 생기거든요.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 처치 하나만 잘못돼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일주일에 한두 명의 환자는 이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도 한다. 하루하루가 다 고비죠. 다 혈압도 있고 뭐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뭐 주무시다가 소천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고비죠. 그래서 작은 징후가 사망으로 이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건강했고 누구 못지않은 자존심이 있었다. 그중 한켠 남편의 곁을 지키며 연신 눈물을 흘리는 아내가 있다. 이제 뼈만 남았어. 왜 시원하지? 눈 깜빡 그려봐. 일을 무척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일을. 농사 끓이는 거. 식어서 농사 짓고. 불쌍하기만 하죠. 뭐.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무슨 소리를 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만 싶다.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뭐. 미안하고 원망스럽고 또 미안한 마음.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바라보고 손을 맞잡는 일 그뿐이다. 요양병원의 저녁이 시작됐다. 치매병동은 밤이 돼도 일이 많다. 어디 갔어요? 왜 하시려고? 아들한테 왜 전화하시려고? 잘 물어봐야지. 알약을 있으면서 안 주시니까 그렇지. 나 죽는 게 나. 진짜야. 이 약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그 드셨는데도 지금 좋아지지 않는다고 계속 복부 통증 호소하거든요. 신경성이죠. 심각한 불안은 신체에 대한 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새벽 1시 간호사들만 불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약을 달라고 호소한다. 약 먹을 준비는 언제나 돼 있다. 나 여기 수술이에요. 네. 전화를 해서. 네. 약도 쭉 적은 양이 아니라 30알 정도 되잖아요. 30알 정도 돼. 수면제도 많이 먹고. 지금 드신 지는 1시간 조금 넘어나서 조금 기다려보셔야 돼요. 약 대신 잠을 청해보라며 병실로 들여보낸 지 한 시간. 간병인과 함께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고통을 치거나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라고 했는데 또다시 나오셨어요. 사실 무슨 소리예요? 요즘에 단지 좀 일어나면 다들 힘이 없나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래서 주사 놔달라고 하시는데 주사 놔드릴게요. 네, 그럼 방에 가 계세요. 환자는 그제 안심하고 돌아선다. 막무가내로 이제
계속해서 요구할 때요. 그때 많이 힘들죠. 주사 놓을 준비를 한다. 생리식염수라 주사를 맞아도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가짜 약이에요. 너무 자주 주사도 놔달라고 하고 약도 달라고 하셔서 더 많은 양의 약도 드릴 수 없고 하니까 이제 위약으로 드리시는. 약효가 없는 약이지만 환자는 약이라고 생각해서 치료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이름도 플라시보 효과를 따서 플라시보 주사라고 한다. 잘 주무시라고 선생님 처방 내신 거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주무시라고.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때때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많다. 새벽 2시 반에 병원은 고요하기만 하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빛이 새어 나온 병실을 본 간호사가 한 걸음에 달려간다. 보셨어요? 작은 인기척만으로도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 때로는 일부의 이야기가 전체가 돼서 요양병원을 믿지 못할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속상할 때도 많다. 사실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내 어머니처럼 살뜰히 챙기는 이들이 더 많다. 불을 안 켜고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보셔요. 깜깜한 데서 움직이시다가 낙상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봐야 돼요. 이곳 간호사들의 평균 연령은 50세. 제 부모와 시부모를 모셔본 그들의 인생 경험이 그래서 요양병원에는 꼭 필요한 건지도 모른다. 깊은 새벽을 향해 가는 시간, 간호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글자로 대화를 시도해본다. 코치를 받고 뛰어온 주치. 음식 힘들어요? 환자는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혈압은 1초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제 좋을 것 같은데? 환자가 소변줄을 뽑아 요도 쪽에 출혈이 생겼다. 출혈이 계속되면서 피가 고이자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상황. 이대로 지속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 네모난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혈압이 낮아지다 보면은 저혈량성 쇼크가 와요. 그러면은 심장 쪽에도 문제가 되고 갑자기 심정지도 올 수 있고요. 새벽 3시 반 보호자와 통화를 해야 한다. 지금 수혈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요도 쪽에 있는 상처도 만약에 그 어떤 처치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이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와파리를 먹고 계시기 때문에. 출혈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직접 그쪽으로 오신대요. 당장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된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조용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 환자. 보내는 사람도 마음을 졸인다. 긴장 많이 되죠.
또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서 전원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작은 빛이 비추길. 그렇게 어둠은 다시 밝아오고 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넘어가면 아침 근무조 간호사들이 하나 둘 병원에 도착한다. 선생님 이제 출근하신가요? 네, 지금 출근합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꼬박 밤을 새운 간호사들은 이제야 병원 문 밖을 나선다. 다음에 빨리 갈게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가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럴 때 가실 때 마음 어떠세요? 홀가분하죠.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집이 멀어요. 아침이 돼서야 누군가의 엄마로 돌아간다. 밤낮이 따로 없는 생활을 수십 년 반복해온 간호사들. 먼저 혈압을 재면서 지난밤의 안녕을 확인한다. 주무셨어요? 응? 열 없어요. 아프진 않아요? 되게 많이 아팠는데 주무가 본다요. 혈압 찔 거예요. 반드시 누워보세요. 아침이 되자 요양병원에도 활기가 돈다. 치매 병동은 오늘도 바람잘 날이 없다. 잠시 어디 가셔? 이거 뭐예요? 저희 주세요, 저희. 보따리를 꼭 쥐고 있었던 할머니. 그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다. 어르신 갖고 계실까요? 네, 갖고 내가 집에서 또 바쁘면 써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집착이 심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가 이제 또 마음이 변하시면 또 달라고 그러셔요. 자신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는 병 치매. 조각난 기억이지만 분명 기억이다. 치매라는 병이 옛날 거는 많이 기억을 하셔요. 어렸을 때 예전 거 같은 거. 뭐 고향 같은 것도 많이 기억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뭐. 때론 순하게, 때론 거칠게. 지나온 과거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그날 오후. 주말에는 가족들의 면회가 평소보다 많다. 병원에 부모님을 모셨지만 마음 한쪽이 아리는 것은 그 어떤 자식도 마찬가지다. 이쁘네,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웃으셔야지. 우리 어머니 카메라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야 웃으시네. 저 와서 좋아요? 좋아요? 그때 이렇게 웃으셔. 웃으셔야지 치료가 잘 되지. 처음에는 저한테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당신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기절했는데. 근데 지금 좋아지셨어요. 단지 이제 귀가 안 좋으시니까. 처음엔 불효를 하는 것 같아 병원행을 망설였지만 차도를 보이자 지금은 점점 마음이 놓인다. 선생님하고 상담했는데 새로 해주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치료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주무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시고 갑자기 일어나서 밥 해준다고 그러고 막 새벽 2시에 문 열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몇 번 하다가 아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자 해서 이제 형제가 합의해 갖고 왔는데 그 한 1년 계시는 동안 많이 좋아하셨어요. 자식 얼굴만 봐도 그저 미소가 지어지는 건 그 고약한 치매도 아싸가지 못했다.
조용히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 그 뒷모습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다. 그들이 이제 자주 방문을 하셔갖고 그 옛날 기억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지내신 면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시면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가족분들이 자주 면에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늘 가족이 그리운 요양병원 생활. 자식들과 통화 한 번만 해도 흐뭇함이 가시질 않는다. 부모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형이잖아, 대학교 여학생. 우리 아들.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눈가가 적셔진다. 네, 자제분들한테 걸려오면 너무 좋아하세요. 사람이 귀해서. 고마워요. 수고해요. 아들이 많이 오는 동안 아직. 곧 아들이 온단다. 아니, 좋으세요? 예. 예.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또 평생 자식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게 부모라는 이름의 숙명인가 보다. 그 시각 치매 병동에는 또 한 차례 싸움이 붙었다. 이런 일상은 내일도 또 반복될 것이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들. 이들에겐 환자 이전에 할머니고 또 언젠가의 나 자신이다. 가끔은 이 어르신들이 저희의 미래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곧 머지않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만 더. 누구나 언젠가는 늙게 된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섯. 재활을 꿈꾸며 누구보다 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이만큼이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러면서 일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민이 아빠 은혜는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삶은 그렇게 계속된다. Should all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